그거 봤어? 그 1호가 필요인가 1호가 될 순 없은가? 1호가 될 순 없어. 아 1호가 될 순 없어? 그거 진짜 웃기더라. 너가 더 웃겨. 어? 뭐야? 지금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응? 무슨 소리? 어, 방금 전에 그 막 뛰는 소리 같은 거 막 들렸잖아. 아 내가 너무 예뻐서 거지 심장 뛰는 소리? 야 그거 아니야. 심장 소리가 어떻게 들려? 알같이 가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게 막 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던데? 어? 나도 들었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자꾸 뭔 소리! 아니 다들 뛰어오나 보지! 아니야! 갑자기 그 푸드파이터 대회 나갔어 오늘! 너 어제 머리카락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많이 주셨네. 많이 주셨어.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어? 이거 내 머리카락이 아닌데?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나? 어? 아 이게 또 뭔 소리야? 아 이 녀석들 이거 공부하라 그랬더니 어? 저건 또 뭐야? 아유 어떤 놈이 내 방에 와서 저런 장난을 쳤어 저거? 아주 그냥 내가 찾아내서 홍구장을 내줘야지 내가. 그 누가 수업 시간에 쿵쿵쿵 거리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유! 저희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 그나저나 누가 교장실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낙서했어요? 어? 지금 빨리 나와. 수업이 학생이야? 아, 저 아니에요. 얍실이 학생이야? 아니, 저도 아니거든요. 섭섭이 학생! 아씨 춘섭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덕에 낙서 안 해요! 항상 머리 있으면 머리 달버리지! 뭐? 머리에 그거? 어! 지금 이 소리!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소리 이거! 그러니까 두꺼비 학생 네. 그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거죠? 네 저쪽에서 분명히 났어요! 학교에 도둑 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볼까요? 아, 가보자고. 옛날에 금년들 동산에 매개 난야 잔혹한 캘러 매개 야한 생각을 많이 했더니 머리를 잔뜩 길렀구만. 이번에는 급식왕 녀석들을 확실하게 다 죽여버리겠어. 각오해라 이 녀석들아. 내가 왜 이렇게 학교가 조용해 이거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 오케이. 일단 숨어야겠다. 왜 경사네? 일단 숨자. 어, 조심해. 잠깐만.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머머리 쌤. 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 네. 여기는 그 창고로 쓰다가 몇 년 전에 폐쇄된 곳인데. 어? 여기. 자. 하나, 둘, 셋 내치고 문을 열어보는 거야. 알겠죠? 네. 하나, 둘, 셋. 에이, 선생님 혼자 가. 땐 누군가가 좀비를 거기에 숨겨둔 거지. 아이씨 내 신발! 어?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아 저 누가 없어요? 아 이거 사람 살려요! 깜짝이야. 숨고 있는다는 게. 돌아버렸네. 이런. 참꾸러기! 이곳이요. 참꾸러기 양반! 아!
같이 있어. 아니 이거 생가? 이거 대머리 독수리야. 사람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 저기 내가 이 학교 교장인데 이 학교에 지금 좀비가 나타나요. 아, 좀비야. 어, 어, 누나, 나도 빨리 꺼내줘. 나도. 아, 좀만 때려. 잠깐만. 어? 교장이라고 그랬어? 예. 교장? 아, 내가 이 학교 교장. 잠깐만. 급식관 교장이 갇혀있다.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아, 그냥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 이거 꺼내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비랑 평생 사십시오. 전머리, 턱구리 될 때까지. 잠깐만. 턱구리 될 머리가 있나? 잠깐만! 아, 저 죽이라고 그냥 마! 어? 어디가! 꺼내줘야지! 아빠,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잠깐만, 급식왕 학교엔 좀비가 출연하고 교장은 갇혀있고 얘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망하겠네. 아니, 대머리 독수리한테 저렇게 아름다운 딸이. 어, who are you? 죄송한데 처음 뵙는 분이라 누구신지. 나, 잔혹한 킬러 매기. 지금껏 그 어떤 총과 칼도 날 죽일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날 죽일 수 있는 건 미수 하나뿐이란 걸. 중서봐! 자, 이거. 어? 너 그때 신발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멍멀이쌤을 밀친 건 너 탓이 아니야. 너도 알아. 뭐라고? 지금 이게 너의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좀비가 학교에 숨어있었고 멍멀이쌤이 그게 잡혀갔다는 거야? Unbelievable. 어떡해. 안 되겠어.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 가면 저희 다 좀비한테 잡혀먹힐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다들 준비됐냐고. 나만 믿으라고. 어, 케이라, 케이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이렇게 가면은 좀비한테 잡아먹혀. 내가 이 손으로 목 보여줄게. 빨리 목이랑 팔 대봐. 자, 목 먼저 대. 손 넣고. 자, 팔, 팔, 팔. 준비한테 먹히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팔. 아, 됐죠? 가자, 가자. 땡대만. 괜찮아요? 머리카락은 누가 다 뽑아놨어요? 머리 안 건드렸어. 어떻게 얼굴에서 왜 이렇게 다친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털 하나도 안 건드렸어. 아니 뭐 너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게, 갖고 온 거야? 이게 다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아, 나도 그랬잖아요. 아, 진짜요? 아,
확인에 있어서 장학치유가 가능하다구. 구구쌤이 아빠를 보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당분간 여기 숨어 있어야 돼. 어? 아니 구구쌤 거기 다시 가면 죽어요. 맞다. 먼저 구구라고. 맞다. 이거 언제 어디서든지 연락이 가능한 위성장 치니까 너희들 이거 꼭 가지고 있어. 알겠지? 네. 야 빨리 놈이 아까도 비겁하게 도망가더니 저 장인어른 킬러에게도 순정이 있습니다.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땡큐. 아, 괜찮아. 얼른 가자. 얼른 가자. 갑시다. 물고기 닮은 양반. 왜요?